아유, 진짜 못생긴 남자 세 명이서 앉았습니다. 우리도 예. 하나 만듭시다. 뭐? 최악의 세대 말고 어. 하나 만듭시다. 최악의 세대 말고 예. 니 혼자 하세요. 니 혼자 해라. 어? 아, 고만해, 고만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겠다, 알겠다. 정답 없습니다. 예. 정답 없어요. 여보가 제일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그래, 뭐 병호가 지금 뭐 예전에 제 방송에서 레전드 찍고 나서 대구에 내려가 있으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여름에 만났으니까, 그지? 여름에 한참 7월 달, 8월 달, 아, 한 7월 달, 한 6, 한 6, 7월 되겠네. 7월 달에 만났으니까는 8, 9, 그중 한 6개월 만에 만나, 그지?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막 욕도 많이 하고 했잖아, 그죠? 예? 사과 방송 한번 하십시오. 이미지도 갱신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답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엄청 이뻐라 했잖아. 예? 우리 시청자들이 엄청 이뻐라 했잖아. 병호 씨 많이 이뻐 했잖아, 우리 형님들이, 그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찬수 맞습니다. 네, 인정할게요. 이찬수. 여포님이 잘생겨 보이긴 처음이네. 저는 못생긴, 저보다 잘생긴 친구들하고 합방을 안 합니다. 합방을 안 해. 못생긴 아들하고 있어야 내가 빛이 나지. 500명, 600명, 다시 700명도 만들어지고 있네. 아까 700명 계셨거든요. 속 터질 것 같다. 오늘 왜 이렇게 시크하세요? 네. 오늘 여자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안 하시더구나? 반갑습니다. 어? 그렇구나. 아니 여자를 만나기로 한다고 착각하고 나왔어. 네. 근데 내가 몰래 갖고 월 했거든. 그 지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억수로 나쁜 것 같아. 아니야. 나 차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차에서 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그러나? 아니 그 때문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늘 여자 때문에 나 오신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 여자를 만나기로 내가 여자인 척 해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만나자 해갖고 롯데리아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대구 저 도로공원 롯데리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만나러 갔는데. 내가 나와버리니까 급실망한 거야. 어? 이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억수로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맞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뭐, 집에 있는 동안 뭐, 재밌는 뭐, 썰 같은 거 좀 뭐, 예? 없나요? 예, 없어요. 뭐, 걔하고 싸웠다며. 예? 싸웠잖아요. 소문이 있던데. 소문 났던데. 뭐하고 싸웠어요? 어? 근데 싸웠는데, 걔. 강아지하고 싸웠다고? 예. 강아지하고 어떻게 하다가? 아니 이제는 싸울 사람이 없어. 동네 주폭이네. 어? 동네 주폭이야. 아니 강아지하고 싸웠대.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대. 강아지하고 어떻게 하다 싸웠는데 이야기해봐. 뒷장대가 뚫리팬데요. 강아지가 세 마리가 강아지가 뭐 있는데? 불독. 강아지가 불독인데 불독인데 동네에 불독을 이렇게 키워놓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야. 그래 강아지 세 마리가 달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팬데요. 어? 저 팼어요. 팼다고? 예. 그럼 뭐 다치진 않았나 불독한테 보자. 뭐 어디 물린 자국 없나? 없어요. 어? 그 강아지 때리니까 가만히 있더나? 예. 어? 예. 그 개 주인하고 합의는 어떻게? 예? 아무 말도 안 해. 응? 강아지를 또 들어 남의 집 재산을 그 뭐야 강아지 남의 집 강아지를 때렸으면은 그 뭐야 어? 뭐 합의를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는 사람이에요. 예? 아는 사람이에요. 예? 아는 사람인데요. 아 아는 사람이라서 번호 안 줬다. 예? 아 괜찮아요. 아 그래 아는 사람 집 강아지들이 계속 와고 귀찮게 해가지고 강아지를 두드려 폈다고. 예. 그래갖고 강아지한테 뭐 물리 뭐 몸이 안 좋았다며. 어? 아 근데 집이 좀 쉬었어요. 집에서 쉬었다고? 집에서 쉬었단다 얘들아. 집에서 그냥 쉬었대. 뭐 아까 전에 뭐 강아지하고 뭐 싸웠다니 뭐 그런 소리 하더만 차에서는. 어? 아니 무슨 거짓말이에요. 예? 아니 무슨 거짓말입니까 형님들. 뭐 우리는 아니 병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무슨 병우가 그래 뭐 병우가 지금 내 방송 본지 얼마 됐지? 원래 문표정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있으니 그럼 싸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욕만 하고 나온 거네, 그지? 내가 나오고 나서 택시 탔는데, 새벽인데 앞에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 천천히,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너무 택시가 참, 이제 싸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단합대 하는데, 거기서 싸우고 이제 나왔었는데, 열받아서 내가 택시를 탔는데, 예. 택시 너무 천천히 가니까 더 열받았네. 예, 열받았네. 차가 왔는데, 아저씨, 와, 앞에 차도 없는데 왜 천천히 갑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심각하대요. 계속 계속 물었는데 계속 빨리 가고 있대요. 내가 집에 도착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아저씨는 천천히 가면서 돈 벌려고 천천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에 말했죠. 아, 매다수 이제 길게 네. 할 뽑으려고 이제 천천히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천천히 뭐라 했네. 야, 그 애가 난 택시비 못 줍니다. 하고 택시비 못 준다. 하고 문 내다가 내는데 택시가 미쳐가. 와가지고 매서 자꾸 주먹을 한 대 뿌리대요. 니를? 야, 주먹 한 대가. 택시 기사한테 맞았네. 야, 그 애가 안경도 영 못 보고. 그 여봐가 나는 모이면 존나 떼었는데. 아, 존나 뭐야. 모이면 150대인 그 때였어요. 150대. 150대. 떼는데 거의 겐더블로돼요. 겐더스가 물을 꽂고 사거리도 화비 안 해주던데. 150대 들 택시 사람. 야, 머리만. 머리만. 어? 야. 그 택시 기사가 매진탕이 왔던가 내 추천이 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안 돼. 아무렇지도 않아. 네 주먹이 뭐냐? 솜 주먹이냐?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니 주먹에 니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는 190... 어! 단장님! 백번째가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구에 저기 다정이 누나가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고 만들고 그냥 가자 이랬네. 예. 어? 예. 근데 그 사람이 막과 이 안 돌아가셨네. 예. 어? 사람 머리만 150대를 때렸는데 이야 단순 무식하네 너. 어? 병호가 단순 무식해요 형님들. 사람을 때렸다 하면은 머리만 한 군데만 150대를 때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네. 그래서 합의금을 얼마나 몰라줬는데 150만 원. 합의금 요 전설이었죠. 예. 예, 택시기사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돌고 돌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택시비를 못 주겠다고 했더니 택시 기사가 내리자마자 맥살을 팍 잡았다. 어? 그래서 병원 이거 지은데 잡아가 머리 존댄 몇 대? 150대. 와 변함이 없네요. 자 150대를 때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래 합의금 얼마에? 150만원에 그럼 한 대당 만원에 합의를 본 거네, 그죠? 몰라요. 그 아니 잠깐만 있어봐. 혹시 그분 연락처 아십니까? 몰라요. 예? 몰라요. 왜 모르세요? 전화번호 저장돼 있을까? 합의 볼 때 전화번호 저장 있을까? 저 어머니가 어머니께 어머니 아까 통화 제가 어머니 병호 지금 부산에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데 어머니 예 며칠 있다가요 병호 예 대구 내려갑니다.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일 보시고 병호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어머니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병호가 택시 기사를 150대를 때렸는데 합의금 150만 원에 본 거 맞습니까? 하면서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해서 한번 인증 가능한가요? 예. 예? 아니 언제는 또 형님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네가 막 이렇게 뭐 통화도 시켜주고 했었잖아. 예 안돼 그건 안 돼요. 예, 그럼 네가 형사 1m90짜리 그 키 크신 형사분 열받아서 한 대 빡 때리는데 그 형사분 기절한 거는 쓰러져서 기대한 거야. 어? 기대한 게 쓰러져. 쓰러졌다고? 네. 그래 쓰러진 거 그것도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나? 그건 몰라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모르신다. 아니 경찰도 합의를 봤을 건데. 부모님들이랑. 어? 예? 그 상황 몰라요 그건. 예? 그 상황은 뭐야? 아 그 상황은 어머니가 모르신다. 우리 병호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다. 에? 들었지? 훅 간다. 경찰이 190cm인데 그냥 한 방에 재워버렸어. 한 방에. 두 방도 아니고. 어? 근데 그 경찰이 190 키가 190이면은
니보다 키가 엄청 큰데 어떻게 한 방에 채울 수 있는데 노하우 가르쳐주나. 이 방에 또 어린 친구들 뭐 어? 싸움 못하는 학교 왕따 이런 애들이 많이 볼 거란 말이야. 몰라요. 근데 뭐 한 대 쳤어요. 한 대 때리고 그냥 기절하더라고. 아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그게 결과서가 어딥니까? 몰라요. 남북경찰서. 아니 경찰서가 어디에요? 달서구에요. 달서. 달서 경찰서? 예. 형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옛날에 와서 까먹었어요. 아 네이버에 쳐도 나올 사건 사고로 나올 만도 한데 그건 뭐 나는 인터넷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방구 건 사건도 재미나던데 그 방구 낀 사건 어 잠깐만 있어봐. 그 구야 니 구야 전화도 또 다 차단시켰다던데. 뭐야 어이 안 차단인데요. 아니 잠깐 내가 오늘 아까 오면서 전화번호를 확인을 했는데 구야 형은 구야 형님이라 적어놓고 제 이름은 그냥 김여포 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어? 나는 형 아니에요? 아닌데요. 예? 맞는데 왜 왜 구야 형은 구야 형님이라 적어놓고 저는 김여포라 적어놨습니까? 예? 아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다. 아 아주 피곤한 스타일들이야. 통역 필요하네 못 알아듣겠다. 아 대충 알아들으세요. 대충 알아들으면 다 뭐 다 알아듣지 한국말인데 뭐. 어? 빠른 사과 개꿀. 자 추천자 좀 누르자 얘들아. 600명, 뭐냐? 700명, 800명 보고 있다. 추천자 좀 누르자. 저녁 밥 먹었습니까? 어 밥을 그래 먹긴 먹어야지. 근데 니 뭐 한 게 있다고 밥을 먹어? 제 얼굴이 된다. 뭐? 얼굴 있지 않습니까? 니 얼굴이 뭐? 제 얼굴이 상타치. 아 상납치. 상타치. 니 얼굴 봐서는 밥 먹을 뭐 니 오늘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어? 아니 저 그래서 형님 일하지 않는 오늘 형님의 뭐지? 도움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뭐 그래 제가 먼저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맞다 병호를 또 이렇게 또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이어 네. 얼굴 못생긴 이놈이 이제 또 어? 유도를 해가지고 아, 어? 힘들었습니다. 어 병호가 계속 야방에 가더래. 야방송에 가더래. 어제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오더니 어 계속 이제 여자 만나러 같이 갑시다 했더니 이마가 덥석 물들어간다. 어? 여자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 병원은 맞나 아이가? 여자가 그렇게 좋나? 내가 전화하면 전화 싹 다 차단해 놓고 어? 여보세요 하면은 하고 끊어뿌고 전화하지 마요 하고 끊어뿌고 어? 그러면서 여자 만나러 가자니까 이마가 여자 만나러 가자고 연락했더만 여자 섭외 바로 그걸 막 물어가지고 그럼 오늘 내한테 걸린 거 아니야? 어? 여자 오는 줄 알고 내가 차에서 내려가 깜짝 내보더라고 하더라고 갑니다 하더라고 어? 아 재밌어. 어. 그러면 안 돼요. 예? 어, 여자 보러 왔는데 여포였네. 예, 그런 장면이죠, 형님. 재밌었어요. 예, 예.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웠지.